테니스 국가대표들이 청주를 찾아 어린 선수들과 함께 코트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충북농협과 도교육청을 통해 국가대표가 재능 기부에 나선 건데요. 긴장감이 감돌던 테니스 코트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공을 받아 코트 위 네트를 가로지르는 어린 선수들의 스트로크가 매섭습니다. 포핸드와 백핸드를 가리지 않고 자유자재입니다. 다리 벌리고 잡아놓고 잡고 계산 딱 위로 딱 여기까지.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속한 농협은행 테니스팀이 청주에서 마련한 재능기부 행사입니다. 힘겨운 기초체력 단련은 즐거운 몸풀기 게임으로 어려운 스윙 동작은 자상한 개인 레슨으로 진행했습니다.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던 코트엔 오랜만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실제로 국가대표 보니까 신기하고 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 치니까 재밌어요. 25년 만에 세계선수권 본선 진출을 이끈 백다연 선수 등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린 선수들을 위한 테니스 용품과 응급약품 등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알려주면서 이제 선수들이 많이 배우면서 새로운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번 국가대표의 재능기부 행사를 주선한 충북농협과 도교육청은 향후 지역의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해 체육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1교 1기나 1인 1기의 스포츠 활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테니스를 배우는 그런 시점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경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대표의 값진 재능 기부에 어린 선수들은 행복한 추억과 함께 세계적인 스포츠인이란 목표도 얻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